제가 이게 너무 바빠서 그렇지만 제가 진짜 그 야구에 산 역사입니다. 전설이에요. 태평양 돌핀스 어린이회원 출신입니다. 태평양 돌핀스 모르시죠? 아, 돌고래예요. 맨날죠. 이긴 날이 없어. 맨날죠. 아, 옛날에 선생님 야구 얘기로 이번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선생님 집이 인천이니까 인천팀을 당연히 야구팀을 좋아했을 거 아니야. 근데 옛날에 그 인천팀이 내가 기억나는 거부터 하면 태평양 돌핀스 팀이거든. 인천이 되게 연고를 많이 바뀌었어. 근데 정말 잘 못하는 팀이었어. 잘 못해. 열심히는 하는데 잘 못해.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집이랑 그 도원구장이었거든. 옛날에는 되게 가까웠어. 야구장이 되게 가까워서 걸어도 갈 수 있는 거리였어. 근데 조금 빡세게 걸면은 갈 수 있었어. 우리 집이 야구장이 있으면 그 중간 가는 길 정도쯤에 류현진대 학교가 있어. 이 중간쯤에 그 동산고등학교가 있고 아무튼 막 이런데 어쨌든 야구장은 진짜 많이 데리고 갔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도 좋아하니까. 근데 이 신호가 있었어. 야구장 가는 신호가 옛날에는 이렇게 신문 이게 종이로 된 신문을 거의 대부분 봤잖아. 종이로 된 신문을 봤는데 야 이나나 신문 좀 가져와라 라고 해. 그러면 내일 야구장 간다 이거였어 신호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신문이랑 야구랑 무슨 상관이냐면 옛날에는 신문에 내일 어디서 야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예상 선발 투수 막 이런 게 나왔어. 이해되지? 써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야구장 갈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이 딱 들어. 그래서 난 야구장 가는 게 좋으니까 애기니까 좋으니까 갖다 줘 아버지한테. 그러더니 아직도 기억나. 내일 누구랑 하냐 이래. 내일 누구랑 하냐. 아빠 혜태 이래. 그럼 안 좋아. 일단 표정이 안 좋아. 혜태면 표정이 안 좋아. 혜태가 겁나 잘하거든. 지금 기아. 아, 야, 내일 선발 누구냐? 이래. 그럼 선발 투수가 누구냐는 얘기야. 선발 투수 누구야? 그러면 아빠 선동열. 내일은 안 간다. 진짜 이래요. 가면 줘. 선동열인데?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선동열의 얼굴을 앞에서 보잖아. 근데 오히려 야구장에 가면 잘 못 본다? 맞잖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정말 선동열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때 이미지로 그때 너무 박혀 있어.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이 사람 미친 거야 그냥. 요즘 야구를 딱 보면 옛날만큼의 약간 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아 뭐라 그러지 그런 거? 옛날에는 진짜 그 문화적인 게 많이 없어. 문화적인 이런 도덕성이 많이 조금 우리나라가 그 시민들이 약간 결여 지금보다 약간 결여되어 있어서 정말 그 술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진짜 이걸 몰라서 그래. 술 진짜 많이 먹고 아저씨들이 술이 취하시면요 그냥 이렇게 막 이게 그물을 이렇게 올라가요. 아니 난 거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그 어린 나이에 그 애들도 나처럼 조그만 애들도 엄청 많은데 올라가가지고 야 이게 아니 그렇게 야구 선수들이 그렇게 하면 잘하냐? 아 그 자기들도 잘하고 싶은데 맞잖아요. 아 자기들 잘하면은 연봉 올라가고 좋은 거야.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 직업인데 나도 영어 강사로서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성질대로 막 지금 와서 보면은 진짜 많이 문화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옛날만큼의 그런 이상한 재미는 없는 것 같아. 내가 그 채동원 아저씨가 어떻게 던지는지는 내가 잘 못 봤어. 난 선동열 아저씨 때부터 봐가지고.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게 있잖아. 요거까지만 할게. 서울팀이 몇 개가 있나? 서울팀 3개가 있어. 서울은 역시나 수도라 팀이 3개야. 뭐가 있지? LG 그 다음에 두산 그 다음에 키움? 지금 키움인가? 키움 이렇게 3개가 있거든? 여러분도 잘 모르는데 이런 논쟁이 있어. 도대체 잠실 경기장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 잠실 경기장을 두 팀 있어. 두산이랑 LG가 있어. 누군 것 같아 한겨라? LG요? 왜요? 원래 LG 구장이었다가 와 얘는 넌 야구를 진짜 많이 하는구나. 너네 아버님이 야구를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있잖아 내 생각이야. 두산 팬들은 싫어하겠지만 LG 거예요. 잠실 구장은 이 정신적으로 아니 LG 것도 아니야. 누구 건지 알아? MBC 청룡 겁니다. 원래 MBC 청룡이었거든. 근데 두산 오비베어스는 원래 대전팀이에요. 대전 여기서 가까운 대전. 근데 서울을 원하니까 자꾸 서울로 가고 싶으니까 올라온 거야. 그럼 여기 비지 이거 누가 됐어? 빙그레가 들어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빙그레 겁나 잘했는데 진짜. 그래서 한화가 된 겁니다. 아 넘어갈게요. 진짜 할 말 많은데 진짜 야구는 뭐 내가 해야 되는데 야구 진짜 이거 안 되나? 이거 네가 안 돼요 이거? 아 이거 어렵나요 이거? 아 그럼 공 오면 치면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 공 던지면 되는 거고 공 오면 치면 되는 거고 쳤으면 뛰면 되는 거. 아 어렵나요? 그거 하면 야구 선수들한테 진짜 한 5만 대 맞겠죠 진짜.
진짜 어려워. 내가 아니 이거까지만 할게. 나 진짜로 이렇게 했어. 내 친구 중에 야구 선수 출신 애가 한 명 있거든. 그래서 걔가 던지 그냥 야 세게 던져. 야 니꺼 그냥 무조건 치지. 진짜로 걔 유명한 선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공이 아예 안 보여요. 아니 진짜 공이 그리고 이렇게 있잖아. 막 변화구 같은 거 던지잖아. 그럼 공이 이렇게 휜단 말이야. 그 이렇게 있지. 그러면 오 노씨 막 이랬어요. 근데 딱 들어오면 스트라이크야. 나 맞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오씨 했는데 뭐야? 아 선수는 선수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야 이거 막 욕하면 안 돼요. 야구 가끔 보다가 알겠죠? 가겠습니다.